이거 뭐 가격은 상관없고요. 무조건 크고 반짝이는 애들로. 그 제가 예쁜 애인이 좀 많아서 몇 개 두죠. 오케이, 동공 확장해 주시고. 잠시만요. 예. 그래 민철. 동창회 선생님도 오신다고? 아니요 괜찮아. 그래. 실례지만 어느 고등학교? 휘문고 99회입니다. 휘문고? 나 85회. 아 그러시구나. 선배님이시구나. 어쩐지 처음부터 저기 가게다니까. 미끼 물고 입꼬리 올라가 주시고. 어머 강 대표님. 아우 이게 누구야 사모님. 그때 대표님이 알려준 주식 정보 대박 났잖아. 뭐 그 정도를 가지고 뭐. 저희 언제 예쁜 애인 대동하고 저랑 식사나 함께 하시죠. 선배님. 부탁한 건 내가 일주일 내로 준비해 놓을게. 후배님. 자 그럼. 자 그러면은 목걸이 값은 제가 바로 이체해드리면 되죠. 우리가 이런 건 또 정확해서 말이야. 자 그러면은. 야! 자기야! 자기? 이것들이! 야! 공수창 사기 전과 5번. 6개월 전 보석 사기로 조 형사님한테 잡혀 들어갔다가 조 형사님 죽기 전날 출소한 놈인데 이 조 형사님 통신 기록을 보니까 사건 당일까지 공수창한테 걸려온 전화가 여러 통이었습니다. 예, 뭐 지 출소하면은 조 형사님한테 복수하겠다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녔다는데.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사건 현장에서 공수창이를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. 제가 저쪽 골목길에서 오줌 싸고 있었거든요. 오줌 싸는데 막 이쪽에서 막 사람 때리는 소리 나. 막 뛰어갔어요. 뛰어가가지고 뭐가 있다 봤더니 화이버로 사람을 막 때리고 있는 거야. 너무 놀라고 내가 뛰어 들어갔죠. 그때 그 사람 눈빛이. 당시에는 지가 범인으로 몰릴까 봐 신고를 못했었는데 범인 얼굴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. 그때 봤던 얼굴이 저 얼굴 맞대고. 아니 잠시만요. 아니 하필 그날 교통 CCTV도 뻐기가 현장에서 살인 흉기는 커녕 쥐새끼 발자국 하나 발견된 게 없었는데 느닷없이 목격자가 나타났다? 야 이거 뭔가 이상하지? 냄새난다 그지? 냄새나죠? 에? 아 왜 용의자가 파악이 됐댄데도 지랄이야 요. 뭐? 지랄이야 요? 차 형사 꼴 좀 보고 말씀하시라고요 좀. 동타가 팀장님 미숙이 진짜 맞는 겁니까? 그런 거 같다. 정황 증거가 딱 그러네. 아 어쩐지. 아 나 윤발구 사진 처음 딱 봤을 때부터 느낌이 팍 온다고 했어 내가. 야 요거 사기가 전공이고 소매치기가 부전공이면 야 하여튼 이런 놈들이 제일 힘든데. 예? 예? 팀장님. 자 일단은 그 주변인 탐문수사부터 시작하시죠. 그래 뭐 미련하게 잠복하다 보면 뭐라도 나오겠지. 그렇게 해서는 이 새끼 못 잡습니다.